그래서 지우가 VM 14 하게 됐네요. 오케이, 오늘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얼음은 아이스. 아이스. 하는 방법은? 아이씨. 아이씨. 무슨 씨? 이름 씨. 아이스. 셀수 있나요? 몰라요. 네? 셀수 없어서. 오케이. 얼음은 셀수 없어요? On ice라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ice is라고도 하지 않아요. 셀 수 있는 이름 씨, 북은 한국어로 했을 때는 어북. 여러분. 하나 셀 수. 오케이, 피스를 셀 수 있겠지. 피스, 조각. A piece of ice 하면 얼음 한 조각. Two pieces of ice 하면 얼음 두 조각. 오케이, 생쥐들은 mice. 쓰는 방법은 mice. mice. 오케이. mice. 무슨 시죠? 이름 씨,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죠. 한 마리 있을 땐 뭐라 그래요? 마우스라 하죠. 자, 마우스의 뜻은 생쥐죠. 자, 마우스의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셀 수 있고 한 마리 있을 땐 어 마우스 합니다. 여러 마리 있을 때는 보통은 책 같은 경우에는 한 권 있을 땐 아까처럼 어 북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권 이상 있을 때는 북스 이렇게 하는 게 얘가 정상입니다. 얘가 일반적인데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에다가 뒤에 S 쓰지 않고 아예 모습이 이렇게 마이스로 바뀐다는 점이 특이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마리 이상 있을 때는 마우스라고 하면 되고 투 마이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nine 쓰는 방법은 N-I-C. 그럼 기억이 안 나. 시를 좀 지워라. 소리가 나인 아니야? 나인? 네. 나인. 그러니까 N. 어. N 그다음. I가 무슨 소리 했어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여기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E. 그러면 need이죠. 그래서 need. need. 그쵸? need이죠. 그쵸? 아. 그럼 I. I가 I 세를 소리 내고 있으니까 이건 nine 된 거죠. 그럼 이건 뭐, 이거는 무슨 소리 날까요? 이건? in. 이게 in이겠어요? in이지. 이게 아인이니까 이건 뭐대요? fine 되는 거죠. 아이가 아이 소리 날 수도 있죠. 오케이, 그 다음 소나무 pine 쓰는 방법은 pine. 가만 봤더니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것도 쭉 나오지 않았나? pine.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오케이, 셀 수 있고 한 그루 있을 땐 파인 하고 두 그루 이상 있을 땐 파인즈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난 바이크 쓰는 방법은 E-I-K-E.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낼 거예요? 아이크. 아이가 무슨 소리 낸 거예요? 아이 소리 낼 수도 있죠. I-E-O. 바이크. 무슨 시죠? 하나 있을 땐 a bike. 두 대 이상 있을 때는 bikes 하면 되겠죠. bike. 오케이, 그 다음엔 쓰는 방법은 m-i-k. 그 다음 e.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면 소리가 안 내고 심심하니까 건너 집에 가서 네 이름 뭔지 물어본다 라고 얘기했어요. mike. 오케이, 그 다음 line 쓰는 방법은 n i n e.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ein 소리 나는 거죠. 무슨 시죠? line. 그러면 선이 하나 있으면 a line 이라고 할 거고 둘 이상 있으면
lines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 like. 오케이. 쓰는 방법은? like. 무슨 시죠? 하다시죠. like. 그러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두가 숨어 있죠.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그 다음,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그렇죠? He나 she나 하다시를 가질 때는 두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Does he like가 되겠지요. 다음 계속해서 rice 쓰는 방법은 R-I-C-E.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Rice. 이름 시고 셀 수 없죠. 집에 가서 그럼 집에 있는 쌀 다 세갖고 내일까지 세기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a rice라고 하지도 않고 rice is라고 쓰지도 않는다. 됐습니까? ice하고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엔 vine 쓰는 방법은 V-I-N vine 맞죠? vine 무슨 시죠? 오케이. 셀 수 있고 하나 있을 땐 a vine, 둘 이상 있을 땐 vines. 오케이. 다음엔 hike 쓰는 방법은 H-I-K-E. okay. 그래서 이런 뜻일 땐 무엇 이름씨, 이런 뜻일 땐 하다시. 그래서 그녀는 걸어서 여행 다닙니다 하고 싶으면 She hikes 하겠죠. 그녀는 걸어서 여행 다닙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she hike? 여기 들어가죠. Does she hike? 그녀는 걸어서 여행 다니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She doesn't hike 하면 걸어서 여행 다니지 않는다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엔 dice 쓰는 방법은 D-I-C-E 이런 뜻일 땐 yes. 이런 뜻일 땐 하다시. 그래서 a dice 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 개 있을 때는 dic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dice. 그 다음에 다 했네요. 좋습니다. 시험 지급해 뒀어요.